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40대 주부입니다. 봄이 오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입맛을 잃어서 걱정인데요. 아이들과 남편의 입맛을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봄철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데 도움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네, 춘곤증이 기승을 부리는 봄을 맞아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강좌를 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조은희 상담소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른한 봄철 건강 지키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의 좋은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리 농산물의 좋은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철에 먹을 수 있고, 이동 시간이나 거리가 짧아서 방부제 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 땅에서 나온 지역 농산물인 만큼 우리 체질에 잘 맞고 건강에도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산자인 농업인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이동 거리, 즉 푸드 마일리지가 짧으니까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농업기센터에서는 이런 장점을 가진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우리 농산물 이용 교육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회차마다 강의 주제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각 회차별 주제와 교육 내용 어떻게 되나요? 예, 이번 강좌 테마는 우리 식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쌀과 그다음에 쑥이나 취나물 등 봄에 나는 농산물, 그러니까 나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와 식초는 전통주 조리기능 명인인 이상균 강사님이 4월 20일 수요일하고 27일 수요일에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4월 20일에는 우리 쌀로 만드는 전통주의 역사, 유래, 그리고 발효 이론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전통주인 막걸리 만드는 방법을 시연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4월 27일에는 식초의 발효 이론을 강의를 들으시고 난뒤 곡물 식초인 쌀 식초 만드는 법을 시연으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과 28일 목요일은 사찰 음식을 대가에 알려져 있으신데요. 선재 스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찰 음식의 이유와 특징을 듣고 봄나물 짠지김밥, 연근 숙전 등 다양한 사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이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강당에서 진행되고 강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찰 음식 하면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것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교육 참가 신청은 저희 서울시 농업기센터 홈페이지 내 예약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강좌별로 100명씩 총 4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농업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거를 잠깐 접수 사항을 봤는데요. 참여 신청이 어제부터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27일 식초 강좌는 마감된 상태고요. 나머지 전통주하고 산찰 음식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니까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 게 좋겠네요. 벌써 1회차는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사연을 주신 분처럼 요즘 같은 봄철에 입맛 없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맛 돋우게 하는 맛있는 봄철 요리 하나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되면 몸이 많이 나른해지고 계절에 적응하기가 힘들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봄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봄 나물이야말로 입맛을 돋우고 건강에 좋을 것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봄 나물로는 냉이가 있는데요. 냉이는 비타민 A라던가 B1, B2, C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냉이에는 비타민 B1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영양소는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에 냉이를 넣고 먹거나 아니면 어린 냉이를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이 외에도 쑥도 봄철에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무기질이나 칼슘, 인, 비타민 A, C가 풍부해가지고요. 쑥을 떡에 넣어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시면 춘곤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렇게 나른한 봄에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조은희 상담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